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육이를 흙을 털어서 받았고, 다육이가 들어갈 수 있는 화분을 오늘 소개합니다. 화분 구매하고 또 흙을 따로 구매하셨어요? 아이고, 누가 그래요? 소문난 흙을 드립니다. 얼만큼 드려요? 심을 만큼 드립니다. 자, 민공방분이 새로 탄생된 2024년, 뉴 버전, 새로운 아이들이 가마가 열려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 민공방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민공방분 소개합니다. 아유, 쑥쑥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제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응가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슈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름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민공방분 소개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고,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고, 이렇게, 어머!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 괜찮았어요? 이쁜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두개 하시면, 탁, 특별한 얘기 안 하면, 섞어 가는 거고, 나는 이 그림이, 이 디자인이 예쁘다 그러면, 특별히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민공방분 비즈 1번과 2번은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 민공방분 중에서 자, 요 화분은 제가 사이즈 재겠어요. 민공방분 비즈 1번입니다. 11 맞나요? 약 정사각형 정도 되고 높이는 12 맞나요? 어이구, 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즈 민공방분 2번은 자, 1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10, 어머 10, 10, 1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높이는 10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즈 1번과 2번은 맞아요. 이런 걸 비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사지는 따로 영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따로 나갑니다. 요렇게 아이고 세상에. 자, 1번은 약 정사각형 정도 됩니다. 2번은 직사각형, 살짝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24,000원, 3개 하면 72,000원. 특별한 얘기 안 하시면 섞어갈 수 있고, 나는 이렇게 리본, 얘도 리본. 나 리본이 없는 게더 심플하다. 이게 가장 좋아하는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어유 나는 이거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색상 선택도 가능하나, 만약에 제가 두개 한다, 세개 한다, 여섯 개 한다, 그러면 섞어서 가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흰색을 달라, 아유, 그럼 밉다. 왜냐면 나도 흰색을 좋아하지만,
흰색이 모두 다 빠지면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이 골고루 갖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제 자랑 하나만 이쯤에서. 자랑해야지, 자랑해야지. 자, 이렇게, NBS라고 하는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채널에서 나를 24시간 밀착 취재를 해서 내보냈는데 세상에 조회수가 나 그런 조회 처음 봐요. 구독자님도 한번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하시면 아 요즘에 농촌에서는 어떤 그 품목이 대박을 치는지 부자 농부도 있고 나는 농부다라는 채널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보셨죠? 종이컵? 짠! 민공방 비즈 1번, 민공방 비즈 2번. 가격은 같으나 정사각형, 직사각형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공방 비즈 3번 갑니다. 자, 오, 이뻐졌어, 이뻐졌어요. 자, 이렇게 살짝 다르다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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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개구리 다리, 배수요? 어머, 내 얼굴만 하네. 배수구멍이. 그러니까 통풍도 좋지만 배수는 확실하다. 그래서 써본 키핑장의 매니아 언니들이 야 민공방 분 써봐라. 이쁘고 통풍 배수 좋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비즈 3번입니다. 11.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12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짠짠짠짠 천천히 가요. 자, 민공방 분 비즈 3번. 가격 26,000원, 3개 하면 7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아이고, 세상에. 너도, 자, 나얘참 이쁘네, 그죠? 얘참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자, 요렇게, 자. 이쁘죠? 이쁘죠? 아이고 세상에. 3개씩 눈이 참 이쁘네. 어떻게 놓아도 그래서 랜덤으로 받으셔도, 끝내주게 멋지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요것만 봐도 이쁩니다. 자, 그 다음에 민공방 4번과 5번을 소개하겠어요. 자, 요렇게 살짝 높아졌어요. 자, 1번에 비교하면 이렇게. 자, 1번에 비교하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어쩜 이쁘나. 자, 이 10cm 보셨어요? 그리고 가로 세로가 10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높이는 약14 정도 됩니다. 14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비교하시라고. 자, 아이고 세상에. 짜잔 짠짠짠짠짠. 자, 민공방분 비즈 4번입니다. 요런 이렇게 빠짜자자자자자 들어있는 아이들을 비즈라고 합니다. 자, 롱분 중에서 작은 사이즈 하나는 24,000원, 세개 72,000원입니다. 하나 24,000원. 자, 요렇게 세개 갑니다. 아이고 야야, 오 붉은 빨간 이렇게 이뻐. 구독자님들이 워낙 다육이도 빨강, 화분도 빨강, 무조건 빨강이면 오케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듯 싶습니다. 자, 어유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자, 이게 민공방 비즈 4번입니다. 자, 5번은 살짝 커졌죠? 사이즈 가요? 사이즈? 자, 종이컵에 비교하시라고. 자, 사이즈 갑니다. 요거는 5번이죠? 11.5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17 정도 나오죠? 32,000원이고, 요렇게, 요렇게. 32,000원, 두개 64,000원. 자, 요렇게. 아이고, 이뻐라.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자, 랜덤으로 합니다. 그리고 24,000원짜리하고 같이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민공방분 비즈 5번입니다. 롱분 중에서 중간이라고 할까요? 더큰 것도 있으니까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자, 5번까지 갔죠? 자,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6번으로 이렇게 갑니다. 요 화분은 민공방 비즈 6번입니다. 너무 예쁘죠? 어머, 핸드폰. 자, 요렇게 생긴 아이는, 핑크 요정이에요. 핑크 요정. 아이고, 세상에. 어제 매장 방문 구독자님이 핑크 요정을 식재해 갔는데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자, 나는 농부다 보실 거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출연했어요. 이거 테레비 출연한 게 좋아가지고 자랑을 많이 해야지. 자, 민공방분 비즈 6번과 7번은 세트예요.
크기만 조금 다르고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민공방 비즈. 자, 6번은 어머 끝에가 20 정도 됩니다. 세로 길이를 가로 길이를 말합니다. 가로 길이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약 15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이 20 정도 됩니다. 가로 그리고 세로는 요걸 말해요. 그리고 높이는 11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네. 자, 6번은 하나는 4만원, 두 개 8만원. 예, 하나씩 계산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개는 16만원. 어이구, 쑥쑥이가 얼만큼 가요? 쑥쑥이는 보증수표예요. 아유, 나 여기가 어디. 자, 7번 가고. 자, 7번 민공방분 비즈 7번입니다. 자, 요렇게 짠, 약 17 정도 나오죠.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아유, 크기가 사이즈가 더 크다 작다 그거는 나한테 안 돼요, 안 돼요. 공방에서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도 하고 조금 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만드는데 불 화구 가까운 쪽에는 조금 더 줄고 색상이 진합니다. 화구에서 먼 쪽은 색상이 밝고 조금 더 덜 줄어요. 예, 그럼 그럼 그분들이 누군데 막 다 20년 30년 뭐 40년씩 저기 화분만 빚으신 분이 뭐 잘못하겠어요. 자, 자, 민공방분 비즈 6번과 7번 제가 소개합니다. 자, 6번은 4만원, 두 개 8만원, 17번은 그냥 7번 32,000원, 두 개 64,000원 맞습니다. 같으나 크기가 차이로 가격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살짝 외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공방분 거 맞습니다. 에이, 어느 분이 어제 여기에다 식재해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금 저희 유하마리아 금을 식재해 갔는데 진짜 기똥차게 예쁜 거예요. 민공방분 8번입니다.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자, 17 정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14.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요? 짬, 11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요렇게 요렇게 그 철화나 그다음에 국민다육이 군생을 심기 최고 좋은 화분 민공방분 비즈 8번으로 제가 번호 넘버링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금을 어디다 심어요? 민공방분에. 왜? 그래도 밋밋한 건 사실이죠. 그래도.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국민다육이를 왜 여기다 심어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자, 민공방분 8번. 비즈 8번이었습니다. 4만원, 두 개는 8만원.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유, 그래요. 우리 저기, 강아지가 영웅인데, 저희 애기 아빠가 그 유튜브를 영웅인에 개설을 했는데, 1000구독자가 넘었어요. 아유, 나는 어렵게 갔는데 참 쉽게 가더라고요. 자, 민공방분 비즈 9번. 자, 약간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호리병 스타일. 저희 당인금을 많이 심으셨고 또 어제 여기에다 그 다이아몬드 베라,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를 여기다 심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요. 아유, 나는 진짜 화분 참 잘 고르시는 분 부럽더라고요. 자, 민공방분 비즈 9번입니다. 여기 약간 위에서는 원형처럼 보이나요? 아, 원형이 맞네. 원형처럼이 아니고 원형. 자, 10 3, 14 정도 나오죠? 외형을 재니까. 그 다음에 높이는 17 정도, 16, 17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좋습니다. 이쁩니다. 이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나 배수가 웬일이다냐. 민자라고 누가 민 아니랄까봐 민 써놨네. 아유, 성이 민씨인지 아니면 민자를 좋아해서 민씨인지 이름이 민자가 들어가서 민씨인지. 자, 이렇게 민공방분 비즈 9번입니다. 요런 호리병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요런 스타일로 민공방분 비즈 9번으로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제가 드리는 흙이 명품자만 빠졌지 명품 다육이를 만드는 쑥쑥이
끝내주게 좋다고 소문내주는 쑥쑥이.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민공방문 화분이 가마에서 열렸고, 한 번만 다시 소개할까요? 나 자랑을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MBS, 한국 농업방송 채널에 나의 하루 일상, 다육이 농사 짓는 나의 하루 일상을 취재해 가서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나는 농부다 282회라고 치면 되고, 이렇게 멋진 민공방문 화분이 새 가마로 열려서 구독자님께 소개했습니다. 명품 다육이 만드는 쑥쑥이 영상도 구경하세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상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상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을 그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광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트.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 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 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천 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